일상화 스피드 전략 오늘 이 시간 SK증권 테헤란 우체국의 조윤석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장중 내내 약세권에 있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 그닥 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업종에서 현기차 그룹의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단발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현기차 즉 운송 업종의 하락세는 당분간 또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강세는 좀 점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글로벌 매크로 상황으로 좀 보게 된다면 미대선 이슈가 여전히 지금 발목을 짚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일부 해소되어야지 주가에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밴드폭도 약 1900에서 1920포인트 아주 좁은 박스권이죠. 운송장비에서 매도가 되는 것들을 IT 부분에서 일부 매수로 해주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큰 폭의 상승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좁은 밴드권 설정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갇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월요일에 시간 통해서 추천됐던 대륙제거는 아주 큰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이후에 연일 강세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입니다. 거의 20% 가까이 수익 주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께 어떤 조언이 가능할지 짧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륙제거 같은 경우는 소형주로서 움직임이 한번 나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저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우상향될 수밖에 없는 대륙제거만의 특허 및 여러 가지 매출 발생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이 지금 서서히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홀딩 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로 약 15%에서 한 20% 정도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1차 상승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편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종목에 기대 걸어볼게요.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IM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IM 같은 종목은 기존 사업 부분은 광피검 렌즈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EMS 부분이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피검 렌즈 같은 경우 사업 부분은 그간 이제 고사양화됐던 그런 매출액들이 좀 떨어지면서 사양산업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IM에서 특단을 주축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 부분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늘려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VCM AF 모듈이죠. 카메라 렌즈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신규 사업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싼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8메가 모듈 그런 매출액을 따져보면 연간 약 2,4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매출액이 5,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IM은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눌림목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이 가격이라도 언제라든지 살 수 있는 네. 가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M 현재가 6,09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요. 아래로 짧게 3% 기준 잡아드린다면 아래로는 5,900원, 위로는 6,280원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상화 스피드 전략 SK증권 테헤란 우체국의 조윤석 과장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